이런 것들을 지휘하시고 감독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두 분은 생략할 수 없어서 잠시나마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내가 굉장히 흥분하게 된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냥맨은 여전히 맹금의 신분을 갖고 있어서 언제고 마음을 돌이키면은 야생으로 갈 수 있는 항상 그런 생이기도 하지요. 자, 저기 뒤에 계신 분이요. 선생님. 예,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이게 둘이서 서로 매를 주고받는 것도 중요한 훈련 과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내가 사람과의 교감을 조금 더 깊이 쌓을 수 있고 사냥의 시대에서 매주인 수활치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사냥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뒤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참매 수비미의 꽁 사냥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줄밥이 줄밥 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날밥, 자, 이번 이제 오늘 거듭하는 과정을 날밥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예, 이 저 참매가 식단이 많아가지고 먹이를 한 부분은 놓지도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사냥꾼들이 잠깐의 실수로 굉장히 큰 부상을 입는 그런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고요. 좀 더 거리를 넓혀서 다시금 날밥 참여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불러주세요. 자, 돌아앉았네요. 예. 다시 박윙왕을 좀 잡아주시고요. 예. 그렇죠. 바로 자, 역시 사령님이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역시 평생을 매와 같이 하는 분은 스킬이 다르죠. 저희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날아간 매를 찾으려고 보통 산을 두 개, 세 개 넘는 건 다반사입니다. 그만큼 매사냥은 상당히 어렵고요. 이 과정에서 심지어는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잠깐 멈췄는데 바람맞다라는 우리가 쓰는 말의 유래도 지금 이런 흡수환경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공격을 해오던 참매가 급격히 몸을 감추는 꽁을 추적하다가 당해 물피해서 급상승을 해서 나무에 앉죠. 자, 맞바람을. 자, 꽁 사냥입니다. 좋습니다. 날아가나요? 꽁이 튀어야 되는데, 아이고, 날아가지 못했네요. 손을 쳐야 멋진 그림이 나오는데 꽁이 먼저 매를 보고요. 예. 자, 역시 언덕에 올라서 가지고 매를 부리는 봉가지 매 주인이 따라가면서 지금 매를 들고 면사 놓고 그 밑에서 튀는 꽁을 사냥할 수 있도록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 사냥하는 것을 봉가지라고 하지요. 봉가지 사냥,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냥 패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내려간다. 안 고르시고
또 여러분들 기다리신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뽕 세상을 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분이 있어서 때릴 뽕이 뼈는 난다가나. 자, 저는 멋진 그림을 위해서 멀리 떨어지고 자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변화간다! 참았습니다. 야, 이번에도 안 사람이 됐죠? 자, 요 잠깐 포토타임을 드리고요. 곧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대동청 흥음회 조금 자유비행과 더불어 보안이 해당하는 모습을 380km는 가공할 속도로 공감을 공감하는 그런 강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는 그림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이 동선이 동선을 넓게 펼치기에는 주변에 나무도 있고 또 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넓게 날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멍텅 고등입니다. 박수 한번 나눈겨. 자, 또 뜰게요. 예. 자, 내방으로 살롱이면서 자, 나눕니다. 인사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입니다. 자기 능력껏 살 수 있다면은 그거는 또 자연의 선택일 수도 있고요. 꼬리깃을 자른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뽕에 줄을 맨다든가 이거는 공정한 놀이 아니죠. 양해해 주시고요. 좀 힘들더라도 또 지금처럼 사냥에 실패가 오더라도 할 수만 있다면 공정한 눌러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조상님들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자, 자 어디서 나타날까요? 자, 여기 보이네요. 어우, 정경합니다. 이 꽁을 본 거죠, 뭐. 자, 이 100만원짜리거든 공룡대비가. 아, 이 그 송골매의 특징은요, 사냥감을 잡으면 부리에 발달된 부리칼. 알았습니다. 예쁜 애가 이렇게 용맹하고 강한 것으로 정말 사냥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자연의 경이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날씨도 상당히 추운데 전국에서 많은 또 동호회 사냥꾼들과 매사냥 동호인들이 오셔서 성원해 줘서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호평마루 한국 전통 매사냥 전수 체험학교가 이제 시작이니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수 있게끔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 메카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매사냥 본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광맥기관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전수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